조이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가지 레시피가 문안에 나와 있고요. 음식 디미방, 음식 방문, 조성무상 신식 요리제법, 규곤요람 주식방, 정일당 잡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디미방, 안동장시 1670년경 원문입니다. 찹쌀 한말 해가지고 시작되고요. 번역문입니다. 여름에 사용하기 좋다 되고요. 조리법입니다. 찹쌀 한 말을 깨끗이 씻어 씻은 다음 그릇에 담아 식힌다. 물 3병을 끓여 차게 식힌 후 누룩가루 한 대를 이 물에 풀어 독에 넣는다. 3일 후면 익어서 맑게 되고 발도 위로 뜨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독이 필요합니다. 음식 방문, 조자미상, 구정말기이고요. 브이주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조성무상 신식 요리제법이고요. 이용기 1936년 5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고요. 누룩가루를 물에 한숨 담갔다가 걸러서 쓰는 것이 묘법이다. 비법이네요. 제강, 체, 독이 필요합니다. 규곤요람 주식방에서 저자미상 1795년 이후 부의주법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독과 체가 필요합니다. 정일당 잡지 연 15 저자고요. 1856년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찹쌀 다섯 대를 찐으로 식힌다. 2. 여기에 잣 다섯 홉을 살짝 두드린 다음 함께 넣고 버무린다. 3. 7일 후에 청주 두 병을 붓고 3일 뒤에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텁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곤요람 주식방 저자미상이고요. 1795년 이후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1. 찹쌀 두 대를 깨끗이 씻어 밥을 지는다. 2. 섬누룩 한 대를 섞어 항아리에 넣는다. 3. 좋은 탁주를 걸러 한 덩이 붓는다. 3일이 지나면 술이 되는데 3회 주와 같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분국 백녀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문헌이 나와 있고요. 임원십육지와 재민요술 두 곳에 나와 있습니다. 임원십육지 서유구 1835년경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누룩을 깨끗이 하여 햇빛에 말린다 해서 술을 빚을 수 있다 재민요술 되어 있고요. 조리법, 누룩은 물에 참기게 넣고 7일 정도 담가둔다. 1위 누룩을 주물러서 부수고 찌꺼기를 걸러낸다. 3. 찹쌀로 고두밥을 지어 차게 식힌 후 누룩물을 섞는다. 4. 임의대로 덧술하여 맛을 보면서 누룩 기운이 약해질 때까지 계속 덧술하여 빚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민요술 가사협이고요. 1500년대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깨끗이 닦아낸 누룩을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한식 전에 술 밑을 한번 넣어줘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맵쌀로 술 밑을 만들어도 된다. 이 술을 담글 때는 반드시 한식 전에 술 밑을 한번 넣어줘야 한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분국 상락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민요술에 나와 있고요. 가사역 1500년대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글씨가 작기 때문에 스마트폰보다는 태블릿 아니면 PC에서 좀 큰 화면으로 일시정지하셔서 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깨끗이 닦아낸 누룩을 잘게 부숴 햇빛에 말린다 이렇게 되어 있고 술 향과 맛이 대단하여 보통 술보다 배나 좋다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해가지고 밑술은 1번부터 10번까지 되어 있고요. 덧술은 또 정리가 이렇게 3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조리기기는 집 항아리, 가슴마가솥, 동이, 주파, 이중으로 된 배 이렇게 되겠습니다. 불산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찬 처자미상 1800년대 초엽이고요. 하절불산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미술빚기 1. 쌀 한 마리를 여러 번 씻어 가루를 내고 주먹 모양으로 만들어서 찐 다음 끓는 물 6사발을 섞어 풀어준다. 2. 차게 식으면 밀가루 5도, 누룩가루 1대를 고루 섞어 술을 빚는다. 덧술 빚기 3일 후 1. 쌀 3마리를 여러 번 씻어 찌고 차게 식힌다. 2. 앞서 빚은 밑술에 섞는다. 3. 6일 후에 맑아지면 거른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